저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액션에 관한 건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체육관에 가서 몸을 불리고 이제 버스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버스 이제 면허를 이제 또 취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대역 팀들하고 만나서 상의도 하고 액션 팀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심한 정도의 것은 안 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촬영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고층 건물에서 하는 게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 고층이 많이 높지 않게 보이는데 굉장히 높았어요. 그래서 그 공포감도 많았고 공사 중이어서 난간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주 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고 제가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감독님은 항상 뒤에 와서 거의 막 붙잡고 그거 보지 말라고 자꾸 이랬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몸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저한테 신경을 쓰였고 특히 이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저 진영 씨랑 또 오결이랑 승윤이랑 나는 그렇게 영화를 따로따로 찍었기 때문에 잘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영화를 전체를 조합해 놓고 보니까 시나리오보다 훨씬 몰등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